정선희. 정선희 씨.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생방이라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연락을 해왔다고 그래요. 네, 직접 자원한 남자. 그래요. 네, 김지훈 씨. 김지훈 씨. 임창정 씨가 굉장히 핫한 게 음원 1위 했어요. 아니 지금 아까 조만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임창정 씨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음원 1위를 차지 나란 놈이라. 진짜 축하드려요. 괜찮아요, 그죠? 네.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그리고. 아니, 노래를 일단. 아, 그럴까? 조금? 생방송이니까 조금만 한번 들어보죠. 직접! 그래요. 나란 놈이라. 낮에 지금 라이브를 어디서 하고 와서 목이 좀 많이 쉰 상태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 제발 음이탈 되라. 이거 음이탈 되면 어제 될 거라고. 야, 임창정이 음이탈 되고. 그대를 잊는다는 거 지금 내 나로선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아, 네. 아니 그리고 말이죠 오늘 기사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어떤 기사? 임창정 씨 이제 컴백을 앞두고 내가 화신은 나가겠다. 근데 힐링 캠프 그리고 라디오 스타는 피한다 하면서 샘플은 안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쓰신 분들이 소설 쓰신 거죠.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뭐 전혀. 근데 저희는 우리 화신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나오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 되게 좀 즐겨보는 프로고요. 예. 아까도 저 잠깐 방송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희선 씨의 어떤 이 MC 이 진행 능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굉장히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러면서 되게 자주 보는 프로. 뭐 어쨌든 생방송이니만큼 뭐 중간에 재밌는 여러 가지 좀 궁금증, 그래요. 그다음에 질문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선희 씨는 네네. 임창정 씨랑은 잘 알죠? 부부였어요. 잘 아는데 이렇게 잘 알진 않아요. 손을 줘. 이거 잘 아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좀 약간 찝찝해요. 잘 압니다. 예전에 부부 역할이었죠. 97년이었죠. 드라마 안에서. 네네네. 굉장히 어떤 희극적인 어떤 아이콘 남녀 대표였는데 2013년 비극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대박이야. 와 이거 생방이라 진짜 좋아. 사실 대기 저희 방송하기 전에 막 본인 긴장되신다고 생방이라서 그런데 와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좋은 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화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TV는 노래가 안 나가니까 쉴 틈이 없어요. 생방송이 라디오는 노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고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긴장이 되고 그런데 화신이 이제 지금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하나 터트려야 된다고 신동엽 씨도 분장실에 찾아오셔서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저한테 사고를 치라고 생방송에.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내 등에 오빠 발자국 내고 싶냐. 제 빨대를 꽂아야 되는 사람은 난데.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임창정 씨랑 저랑 이제 주술적인 의미죠. 예전에 금촌댁내 사람들 커플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둘 다 약간 뭐 주목을 좀 덜 받을 텐데 그걸 해서 이제 빵 제대로. 이미 많이 그때 이제 저도 금촌댁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 좀 애매할 때였고 창정 씨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좋은 타이밍에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영자 씨가 이제 또 함께 그때 했었고 그러다가 만났을 때 저는 동갑인 줄 몰랐어요. 약간 포스가 그때 당시엔 임재범 씨 포스였어요. 임창정 씨가요? 그랬지 않아요? 어땠는데요? 일단은 피부가 전문가의 손을 떼기 전이었고 눈빛이 좀 야성적이었어요. 살아있었죠. 그때 막 바짝바짝 했을 때죠. 그때는 약간 좀 남부군 느낌이 많이 났었죠. 그쵸? 홍그리기 복서 같은 느낌. 반항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말을 잘 못 났었어요. 처음에는. 자 오늘 임창정 씨 나오셨고 정선 씨 나오셨고 또 이제 김지훈 씨는 김지훈 씨가 약간 지금 이제 토크를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저쪽이 좀 애매할 것 같네. 저는 되게 시청자의 그래요.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도 시청률이 걱정이 되네요. 왜요? 왜요?
아, 저 되게 아니, 심심했어요. 그러나 아니 우리 김지우 씨, 네. 왜 저기 생방송에 본인이 자원을 한 거예요? 오늘 요즘 뭐 드라마 찍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뭔가 소문이 잘못 전달이 된 거고.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오늘 화신이 뜨거운 감자 생방이 처음이잖아요. 네. 선발된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화신에 나왔을 때.